닥터 렌즈.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경연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시켜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강연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그 분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표준치료를 받고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뭐 새로운 그 표적치료라든지 면역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아주 하이테크로 나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만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F자 몇개 들어 있습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쉬어가는 과정. 4초, 3초, 2초, 1초. F자가 몇개 들어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F 몇개 세셨습니까? 두 개, 한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F가 여섯 개. 다라고 하시는 분. 자, 저분께서 오늘 정답 맞추셨습니다. 왜 제가 이런 테스트를 했는가? 쉽습니다. 막 찾고 있죠. F자를 막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머리가 5분은 오버할 때 그런 건잘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글자만 보고 이런 전치사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어쩔 때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라고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위암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어디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종양이 또 종양 어떻게 분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어느 정도 깊이 있는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결과가 다르다는 걸 많이 배우셨습니다. 종양이 이제 그 위쪽에 그 식도 위암 접합에 있는 암인가 그럴 때는 그 밑에 있는 암에 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입니다. 뭐 방사선을 쓴다든지 아니면 면역을 친다든지 다른 것을 쓴다든지. 그래서 그 원위에 있는 것과 또 근위에 있는 그런 위암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근치에 있는 암과 원위암이. 그래서 이와 같은 위치에 따라서 또 이런 것들도 다른 국가에서는 다르게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자, 보이십니까? 이 튜머가 바로 이 튜머가 되겠습니다. 이 종합입니다. 바로 그 식도 위암 접합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밑에 그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듬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점막에서부터 장막까지 뚫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암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고 H 파일로리라든지 헬리코박터라든지 이런 것에도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암이라는 것이 다 다르다 환자에 말해서 그리고 위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치료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었습니다. 저기 닥터 해치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유전학적인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 다른 종양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돌연변이를 거치는 종양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돌연변이가 많으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때는 좋을 때도 있다. 왜? 어쩔 때는 면역 체계, 면역 치료를 할 때는 모든 각각의 돌연 변이가 이상형의 이상적인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에서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단백질에 저희의 면역 체계에서는 그거를 바로 찾아내서 그걸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쩔 때는 저희의 이민 체계를 좀더좀 힘을 보태서 그 이민 체크 포인트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면역 체계는 좋습니다만은 찾는 기능이 늦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를 해서 억제제로서 이와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암세포들이 숨지 못하도록 회피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종양들이 면역 치료에서 제대로 잘 들어맞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있고,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다 면역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특정한 면역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군이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분자학적인 특정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이드 아까 앞에서도 보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은 한 그룹을 스파이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여기 바이러스가 나와 있고요. 이쪽에 있는 그 종양들은 아주 면역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몸이 여기에 체크포인트를 면역 체크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정한 그런 그 돌연변이들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면역 치료를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뭐 이뮤노 체크포인트라든지 다른 표적 치료라든지 같이 이걸 병용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임상 실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정한 그룹으로서 한 20% 정도의 그 환자들이 MSI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전자적인 것이죠. 그래서 직장암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시아 쪽에서는 또 이것이 좀 더 직장암보다는 또 위암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족력이 있으면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력을 꼭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치료를 앞으로 잡는 그런 그 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전에 유전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 경우에서는 MSI의 경우에는 특정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희 갖게 됩니다. 자, 크로마소음에 돌연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그래서 아주 특정한 그 유전자적인 정보를 통해서 어떠한 치료 방법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저희 판단의 잣대가 되겠습니다. 자, 405번 프리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LA 쪽 근처죠. 금방입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려야 되냐고요. 왜냐하면 종양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원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양을 보시면은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이거를 하나를 만약에 이것을 잠궈버리면은 폐쇄를 시켜버리면은 튜머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위암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한쪽만 막는다고 해서 이 암세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복잡 다명하게 돌아다니는 지금 동경에서 지하철로처럼 이런 그 지도처럼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희의 치료 방법도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접점이 많습니다. 암세포의 접점이 너무나 많고 한쪽 과 다른 쪽 접점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환자들도 같은 경향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약제로서 이것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해서 콤비네이션으로서 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숙제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어떤 한 곳에만을 한 접점만을 저희가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여기 프리웨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어느 방향으로 오가는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가장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같은 그 병합적인 요법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부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전학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튜머 게놈 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1억 불 정도의 그 리서치로서 모든 위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의 종류들을 DNA 정도로 복제 번호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쭉 한번 지도처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튜머가 어떠한 종양들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를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미래의 어떤 표적 치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표적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자군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치료 방법을 쓸 것인가를 저희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지만은 적절한 환자군을 저희가
어쩔 때는 제대로 이제 선정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억제 제도를 제대로 투입하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아주 그 위험에서는 또 특정한 것이 있다. 분자학적인 특징이 있다. 여기 앞에 HER2라든지 뭐 출하튼 추사마비라든지 HER1이라든지 HER3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아까 들으셨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은 표적 치료의 하나 유로서 PI3라든지 이런 그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암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24% 정도는 그 변형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만은 많은 부분은 MSI-H이라든지 EBE 쪽에서 많이 발견이 되다라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HER2 같은 17%로 나오고요. K-BAN은 또 ALDBAN이 17%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나씩 분자학적인 특징을 위함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는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돼서 이런 그 표준 치료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표적을 또 향해서요. 자, 여기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 위암이든 뭐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환자도 다르고 암도 다릅니다. 같은 위암이랄지라도요. 아시아 보십시오.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분자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각각의 자세한 상을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아시아 사이에서도 싱가폴인들 여기는 또 미국 쪽인 그룹들 다 다릅니다. 분자학적인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똑같은 치료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위암의 또 어떤 병인적인 것이 다를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유전자적인 요소가 어떻게 다른가에 따라서 다른 것일 때 기성복처럼 쫙 뽑아내는 식의 그런 치료 제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암요법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커브가 지금 다릅니다. 이게 지금 작다. 특징이 다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그런 식으로 위암이 어떤 식으로 예후가 있을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저 의료진 입장에서는 치료하는 방법들을 훨씬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전학적인 특징으로 좀 알 필요가 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DNA에서 변형이 있는 경우도 있고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유전자의 어떤 그 카피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는 유전자 확산이 된 경우도 있고 DNA 내에서 증폭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좋은 그 표적 진단, 표적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가지 유전자를 통해서 이런 유전자가 쓰일 때는 어떤 유전자에 또 어떠한 종양이 결합되더라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출하사 투자라든지 섭틴 파스웨이 아까 보셨죠? 그럴 때는 이러한 것들이 결부되어서 과발현이 되어 있을 때 이런 것이 암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억제했을 때는 훨씬 더 우리가 낫겠죠. 그렇지만은 암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어떻게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암세포들도 이 암덩어리들도 회피하는 나름대로 메커니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폐쇄를 함으로써 숨어서 이와 같은 저희의 치료를 빠져 요리조리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닥터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러한 이러한 암세포들도 다이내믹하게 바뀌어 나간다. 어떠한 자기의 어떤 압박 조건에 따라서 빠져나가고 회피해 나가고 변하더라. 그래서 어떠한 이 치료를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저 치료를 하게 되면 저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자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치료 방법 앞으로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분자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주 운이 좋게도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참 한정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액체 생체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피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DNA를 잴 수가 있고 같은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파운데이션 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 그리고 투머 잘 어떤 암세포들 어떤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USC에서 최근에 이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좀더 어느 정도 이것이 변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기술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장 복잡한 것은 어떻게 그 혈관 안에서 암세포가 돌아다니는가를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최근의 기술은 각각의 암세포를,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또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있는 혈관 내에서 어떤 식으로 암세포들이 빠져나가는가, 이러한 치료를 회피해서 나가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기에 관련되어서 항암 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표준 치료의 일환이 되고 있고요. 새로운 신약의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밑에, 맨 밑에 보시면은 출하사 투사막을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생존율이 변하는가 하는 거, 생존율의 어떤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표적 치료를 했을 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또 가까이 보시면은 여기 모든 각각의 인터섹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로 양방향으로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각각의 앞에 말씀 고속도로를 막는 것처럼 각각의 구멍을 막아서 이런 어떤 추가적인 돌연변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암세포가 할수 없도록 각각의 개별적인 그리고 맞춤화된 그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발현화된 그런 암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만은 최근에는 임상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HR2탈2라든지 BHA2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새로운 신약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것들은 C맥시란 건거 여기 앞에서 말씀하셨고 FGFC도 있습니다.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재의 기술로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이 환자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인가? 유전적 변형이기 때문에요.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FGF 리셉터를 증폭을 통해서 유전자 변형을 보고 있고 표현을 그주 그래서 50%, 60% 정도로 일반 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을 유전적인 변형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 특별한 치료 방법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데이터를 보십니다마는 위에 보시면은 50% 정도 높은 반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적뿐만이 아니라 표적을 알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적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오라든지 더 나아가서 계속적인 어떤 성공적인 그런 소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보면서 이런 것이 어떻게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또 봐야 될 것입니다. PD1과 PD2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아주 보면은 아직까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제 우리가 쓸수 있는가라는 희망적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어떠한 단계에 서야 될 것인가, 수술 전에 서야 될 것, 수술 이후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표적 치료가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100%가 되지는 않는 건 안다. 하지만 이것을 병용요법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면역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아시아인들과 봤을 때 일반 비아시아인과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인종적인 차이로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군두를 집합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알아봐야겠고요. 종양의 어떤 생체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면역적인 틀이 다르더라. 어떤 그 유전자적인 표현을 발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암 면역 체계가 임상 결과를 봤을 때 이런 인종적으로 다른 것을 보면서 또 치료 방법을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닥터 셔츠가 했던 그 차트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키모를 했을 때
만약에 키모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치료를 집어넣었을 때 튜머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이 50%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면역 치료까지 병합을 했을 때였죠. 자, 오렌지 색깔을 한번 커브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반응률이 되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런 치료를 계속했을 때 반응을 하는 이런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면역 치료에 있어서는 전혀 내성이 없더라, 저항이 없더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환호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반응률이 위암의 반응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치료가 된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면역 치료는 장기 적으로 이렇게 가더라 한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라다임의 어떤 변화가 아닌가, 항암 치료의 파라다임의 변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은 다르지만은 결과입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서 암세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암의 크기가 어떻게 줄고 있는가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는, 와,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파라다임으로서 어떤 식으로 암의 사이즈라든지 시간의 경과에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운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완치가 가능하지 않은가, 오랫동안 장기간 완치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식도암에 시행되는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란을 보시면은 첫 번째 그 1차, 2차, 3차 수술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각의 다른 면역 치료의 그 약제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만 투여되었을 때 여러 가지 같이 투여되었을 때 이런 것들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임상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키모를 하면서 또 면역 치료를 하면서 따로 할 수도 있고 또 같이를 하면서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양이 다 면역에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콜드 투머를 핫 투머로 저희가 미뉴어 면역에 정말 이렇게 반응을 올수 면역 치료를 반응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억제제 얘기했습니다만 학대 장단들이 여기 여러 가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면역 제재의 이런 표적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난 이펙터 이뮨 세트리부터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표적 패스웨이를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저희가 조절을 하면서 이 면역 체계의 반응도를 높여서 이러한 것에 반응을 할수 있는 암세포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지금 현재 임상기 실험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그 아주 가까운 미래에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학계는 어떤가? 학계도 여기 보시면은 NCI 안에서 커미티 주 멤버를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이가 많이 된 진행암의 경우에 이뮤노 면역 치료와 그리고 이제 표적 치료를 그리고 같은 이러와 같은 에이전트 여러 가지 PARP 이미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쭉 집어넣었을 때 각각의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위암이라 증가라고 하는 상황에 맞이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을 때 적용을 해봤을 때 훨씬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는 저희가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유전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불안정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죠.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어떠한 표적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앞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이러한 것이 만약에 이런 암세포들이 유전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면은 저희가 면역 치료에 있어서 훨씬 더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고 찾아내기 쉽지가 않은가라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CDH 뮤테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위암의 어떤 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EBP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에 아주 반응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같은 특정한 그룹에서 어떤 액티베이터 같은 그런 충분한 면역 치료를 제공함이라서 가가 PHB, C칼 같은 그런 면역 체크포인트 억제제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성공적이었고 어떤 것은 성공적이 아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DNA 데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손사케버 여러 가지 다른 그 분자적인 쪽이 다르기 때문에 트리먼트 자체가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게노믹이라든지 DNA의 돌연변이에 따라서 손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맨 마지막은 보시면은 한 약제로서 모든 것을 치료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서 저희가 그 접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콤비네이션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다른 타겟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다른 면역 치료 방법도 다르게 같이 할 수 있을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하게 올바른 치료 방법에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군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UCLA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알려드렸습니다. 앞에 지금 USC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USC에서는 이와 같은 임상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USC뿐만이 아니라 UCLA라든지 시리오포퍼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